그리고 후보자님,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과태료가 체납되어서 차량이 압류 조치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방세도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었지 않나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 다만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지금 아마 청문위원이신 조수진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 보수 회사를 하던 그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차량들이 회사 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주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예, 주로 그 주차 위반 혹은 뭐 주정차 위반 등등의 딱지 등을 지금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약 한 3분의 1가 1996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집중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부터 저희들은 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해태하는 일이 이런 게으름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